오동훈 공소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산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보니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입니다. 약 16만 평 면적으로 이곳에 3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은 20살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25일 어머니로부터 이 재개발 구역 내 60제곱미터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집이 아주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했죠. 당시 이 일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집을 사도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었는데 모녀의 매매는 인가나기 딱 12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매매 가격도 시세보다 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쯤이면 한 5억에서 6억? 실거래된 걸로는 1억에 산 1억 5천? 낮기는 하거든요. 딸의 주택 구입 자금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과 대출이었습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나머지로는 증여세를 내는 데 썼고, 나머지 매매 대금 1억 2천만 원은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셈인데, 공사가 끝나면 59제곱미터 규모의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12억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현재 9억 5천, 뭐 9억이니까 지금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 10억은 금방 넘을 것 같아요. 부모 찬스 아니냐는 논란 속에 딸에게 시세보다 낮게 판건 아닌지 등의 질의에 오 후보자는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